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재성 이슈가 있는 기업들까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외국인들은 사흘 동안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 분석은 좀 갈립니다. 상반기 반도체 경기 반등을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공매도 투자자들의 쇼커 버링에 불과하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쇼커 버링에 불과하다라는 데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주말 사이에 또한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올 3분기에 점유율이 53.1%로 확대된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17.1%로 소폭 줄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언론사 측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양세입니다 3나노미터의 공정에 대해서 선제 도입하겠다라고 삼성전자는 밝히기도 했는데 이는 TSMC보다 6개월 더 빠른 시점이다라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 여러 가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업입니다.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의 제페토가 샌드박스와 NFT 관련해서 이 협업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특히나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와 하이브에서 2,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 금융투자 측에서는 이 조인트 벤처인 재배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메타버스의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특히나 투자 의견의 매수로 제시를 했고 목표주가 55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를 모두 다 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토니모리인데요 일단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증시에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유상증자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배해동 회장 등이 신주 인수권을 69%를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배정했던 173억 중에서 53억만 청약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청약 심리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투자 의견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실적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4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8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에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BH인데요.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BH를 6월에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11월부터 한 달간 주가는 20%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13이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BH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목표가도 줄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부분에 함께 체크를 해보시자면 10월 6일만 하더라도 bh 같은 경우는 17,600원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같은 경우에는 22,50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주가의 상승세가 무서운 가운데 5g와 전기차량 매출액에 따라서 외형 성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주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